공갈, 노리개, 쪽쪽이 사용할 때는 이것만 주의하세요. 아기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잘 빱니다. 점점 잘 빨고 빠는 힘도 세져요. 아기들은 빨면서 빨기 욕구도 해소하고 먹고 살아남죠. 아기들은 생후 두 달까지 생존 본능이 최고조이기 때문에 무척 잘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기를 돌보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집에서 아기를 돌봐주시는 우리 관리사 선생님들이 이 쪽쪽이를 무척 잘 사용하시고 잘 활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기들도 쪽쪽이를 무척 좋아하죠. 즐겁게 잘 빨고 그것을 통해서 아기 울음을 잘 줄일 수도 있어요. 쪽쪽이를 사용하는 것은 수많은 장점도 있지만 약간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이거를 사용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작했다면 언제 중단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많은 육아 전문가들과 의사 선생님들은 쪽쪽이 사용을 권장하는 편인데 가장 큰 장점 때문이에요. 유아 돌연사 증후군에서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과 의사 선생님들은 쪽쪽이 사용을 이렇게 권장하지만 모유수유 전문가 선생님들은 쪽쪽이 사용은 4주에서 6주까지 하지 말라고 권장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아기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기들은 쪽쪽이를 물어도 엄마 젖을 무척 잘 빨지만 어떤 아기들은 쪽쪽이를 무는 순간부터 엄마 모유에 조금 관심이 덜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유수유 아이에게는 쪽쪽이를 물려보고 쪽쪽이가 모유수유에 방해가 될 때만 사용을 중지해주세요. 만약에 쪽쪽이도 잘 물고 모유수유도 잘하는 아기라면 계속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쪽쪽이를 사용할 때는 딱 이 네 가지만 주의해주세요. 생후 두 달 안에 사용을 시작해주세요. 쪽쪽이 사용을 너무 늦게 사용하면 아기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빨기 욕구가 가장 강한 두 달 안에, 그리고 웬만하면 한 6주 안에 사용하면 아기가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아기가 빨다가 폐! 뱉어낸다고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는 빨고 싶어서 혀를 내밀었을 뿐인데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당분간 잡고 좀 기다려주면서 아기가 충분히 적응하고 자신의 입으로 당길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후 두 달 뒤에 아기에게 쪽쪽이 사용을 권했을 때 아기가 싫어한다면 이제 너무 자주 권하지 말고 천천히 잇몸을 살살 긁어주면서 요건 장난감이야 라고 알려주면서 천천히 아기에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또 두 번 점점 늘려가면서 권해준다면 아기가 사용할 수 있어요. 아기가 쪽쪽이를 좋아할 때까지 부모가 천천히 권하고 기다려주면 아기가 곧 해줄 겁니다. 두 번째, 모유수유 아들은 4주에서 6주 이후에 쪽쪽이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모유수유에 방해가 될 때만 4주에서 6주 뒤로 미루는 것이고요. 쪽쪽이도 잘 빨고 엄마 모유도 잘 빤다면 그 아기는 둘 다 괜찮은 거니까 쪽쪽이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배불리 먹인 후에 쪽쪽이를 사용하세요. 하루 총 수유량이 뚝 떨어져서 아기가 잘 먹지 않을 때 배고픈 상태에서 계속 쪽쪽이를 물린다거나 아기가 배고파서 밤중에 먹고 싶어서 깼는데 쪽쪽이로 계속 수면 연장을 할 때는 아기가 그 쪽쪽이를 매우 의지하게 되고 집착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치 애착 인형처럼 입으로 이것을 계속 빠는 것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쪽쪽이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수유량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빨기 욕구가 해소되기 때문에 아기 입장에서는 배가 덜 고플 수 있거든요. 쪽쪽이에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수유량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아기가 즐겁게 계속 사용해도 되지만 쪽쪽이를 사용하고 나서 수유량이 하락한다면 쪽쪽이 사용을 약간 줄여주세요. 그리고 꼭 배부른 상태에서 충분히 빨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배부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생후 4에서 5개월 사이에 사용 빈도를 조금씩 줄여주세요. 이때는 식기 반사가 시작되고 이유식을 할 준비를 할 때예요. 그래서 아기가 손을 입에 넣고 주먹을 입에 넣고 앙앙앙앙 하면서 잇몸을 막 씹어댑니다. 그때 쪽쪽이를 잇몸 쪽으로 놓고 막 씹는 아기들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쪽쪽이를 탁 없애서 뺏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입으로 구강기에 이것저것 입에 물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주면서 쪽쪽이의 사용 빈도를 천천히 줄여주세요. 아기가 거기에 의지했다면 아마 많이 울 거예요. 그렇다면 아기에게 천천히 더 천천히 줄여주세요. 이렇게 사용 빈도를 줄이는 건 부모의 역할이고 아기가 스스로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기에게 맡겨야 돼요. 그 충분한 기간을 두세요. 저는 막내 같은 경우에는 5개월부터 쪽쪽이를 별로 물지 않았고 가끔 한 번씩 찾았는데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12개월까지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 대식가였고 구강기 때 이것저것 너무 입에 넣어서 제가 좀 길게 끌면서 아기가 입으로 뭔가를 자꾸 언니의 크레파스 막 색연필 이런 걸 자꾸 물려고 할 때는 쪽쪽이로 입을 딱 막아두고 입에 다른 것들이 좀 안 좋은 화학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도구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돌 지나고 뗐어요. 이렇듯 아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지혜롭게 우리 아기에게 알맞고 우리 아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천천히 떼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기에게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더 맞을까 이렇게 고민해보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 때마다 공갈 조각지로 아기를 달래는 거 엄마들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자주 사용해서 우리에게 뭐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지도 마세요. 쪽쪽이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엄마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공갈 조각지를 아예 물어주지 않는 아기라고 해서 엄마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입으로 즐겨 빠는 아기가 있고 즐기지 않는 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보고 그냥 아기에게 맞춰주시면 돼요. 공갈 조각지가 길게 필요한 아기도 있고 짧게 울고 안 무는 아기들도 있어요. 자, 우리 아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기가 즐겁게 일상생활을 잘 보내느냐 그것에 먼저 집중하시면서 사용 빈도를 약간씩 줄여가는 그러한 시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아기들은 쪽쪽이를 물지는 않으면서 다른 도구들로 더 즐겁게 입으로 가지고 노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어떤 룰에 어떤 육아법에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 어떠한 그 방법들에 너무 똑같이 따라하려고 매이지 마시고 우리 아기를 잘 관찰하면서 우리 아기의 즐거움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엄마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